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용문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경북 예천의 용문사, 그리고 경남 남해의 용문사입니다. 이 세 절집은 절집의 창건 역사나 절에 깃든 문화유산의 가치가 깃든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절집은 절집 이름에 담긴 용을 따라 양평 용문사는 용의 머리, 예천의 용문사는 용의 몸통, 남해의 용문사는 용의 발과 꼬리로 각각 칭하고 있습니다. 양평 용문사는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로, 예천의 용문사는 불교에서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윤장대, 그리고 남해의 용문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괴불탱으로 각각 유명합니다. 그중 경남 남해의 용문사는 호구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해의 남면과 이동면 사이를 파고드는 앵강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원래 원숭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닮아 원숭이 원자 또는 원숭이를 뜻하는 납자를 써서 원산 또는 납산이라 불렸습니다. 이후에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산이라 하여 호거산이라 불렀는데 정작 절집 이름은 용이 들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륵이 태어나 처음 몸을 씻었다는 용소마을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문사는 신라 애장왕 때인 802년 세워진 절집으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승군으로 활동하면서 절집이 불타고 맙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백월대사가 보광사에서 절집을 옮겨오는데 이것이 지금의 용문사입니다. 한편 숙종 때에는 나라를 지켰던 절이라 하여 수국사라 칭하고 왕실의 축원당으로 삼았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았으니 절집의 사세는 꽤 컸을 겁니다. 용문사에는 절집이 얼마나 크고 융성했는지 가늠할 만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사리굿이라 불리는 목조입니다. 커다란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데 멀리서 보면 한 척의 배처럼도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커다란 말구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조는 주로 절집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밥을 저장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목조의 크기가 클수록 절집의 명성은 더욱 큽니다. 용문사에서는 2014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그리고 대웅전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차밭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